네, 이번엔 스테이지 위에다 놓고 발로 조작하는 캠퍼 프로파일러를 갖고 왔습니다. 네, 삼색 초록 3초 3초 안에 리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봐. 야, 3초 리뷰라니.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지금 이래야 좀 돌리는 것도 깨고 하죠.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이게 지금 은총 씨가 오늘 지금 색깔을 지금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한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아, 심지어 제가 오늘 반팔을 원래 입으려고 했거든요. 반팔 입고 가야겠다. 더운 것 같다. 근데 아니다, 저녁에 약간 춥겠다 해가지고 그냥 맨투맨을 짚었는데 하필이면 녹색이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못했어요. 캠퍼가 초록색이었나? 이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또 굉장히 또 진한 녹색이라 둘 다 어두운 녹색이라 잘 맞아요. 거기다가 그거보다 약간 화사한 청록색의 우리 오늘 쉑터. 그렇습니다. 네, 쉑터의 커스텀샵. 지금 이게 커스텀샵. 이런 게 보호색이라서 은총 씨가 이렇게 잘 안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머리가 뭐 하나도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저 예전 머리도 원래는 초록색이었죠. 기억나시죠? 맞다. 아, 그러네요. 그때 초록색이었을 때 왔으면 진짜 완전 4초 될 뻔했어요. 4초 만에 끝낼 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게 여러분들 캠퍼 셋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딱히 그 캠퍼를 이렇게 뭐 밑으로 확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네, 기타로 옷으로 확장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은 오늘 은총 씨가 보여주고 캠퍼를 있습니다. 캠퍼를 사시려면 일단 이걸 사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 사셔야 되고 옷 사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캠퍼 스테이지를 해볼 건데 캠퍼 스테이지는 뭐냐?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그 캠퍼의 그 패밀리 트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파워헤드 600W짜리가 305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캠퍼 캐비넷은 지금 얘 그냥 그 소리를... 선반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지 얘 지금 이거는 저희가 뭐 오늘 사운드를 듣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얘를 올려놓을 받침대로 쓰는데 캠퍼 캐비넷이면 좋겠다 싶어하고 밑에다 네. 깔아놓은 것 뿐이에요. 얘는 60만원이고요 얘는 이제 캠퍼 프로파일러 파워헤드를 사면은 같이 따라가게 되면 이제 거기서 365만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캠퍼의 그 스테이지용 케이스가 있습니다. 캠퍼 스테이지 그 케이스가 198,000원.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가 있어요. 그 리모트가 따로 사면은 쫙 달려 있는 건데 리모트가 따로 사면은 65만원이네. 65만원. 네. 그래서 이제 65만원에 리모트랑 그 파워 렉이랑 캐비넷까지 같이 가게 되면은 365에 또 65니까 430. 거기다가 뭐 익스프레션 패드 하나 산다 450. 뭐 케이스 산다 뭐 20. 470. 옷 좀 산다 500. 네. 기타 산다 900.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한 400만원대 후반까지 가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건데 지금 보면은 리모트가 캠퍼 그 헤드를 이렇게 만지는 거를 공연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리모트를 따로 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예 그 헤드와 리모트를 합쳐버린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의 가장 편안한 점 뭐냐면은 그렇게 합쳐버림으로써 가격을 정말 혁신적으로 줄였다. 305에 원래는 65가 추가돼갖고 캐비넷을 안 사고 그냥 헤드에다가 리모트만 사도 37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하나로 모으면서 230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논파워드 헤드보다도 가격이 싼 거예요. 논파워드는 245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가면은 이제 230에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라이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유리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저기 제일 편하죠 이게. 그 네. 공연 많이 안 나가시면 논파워, 공연 많이 네. 나가시면 파워. 라이브에서는 네. 이건 가격도 유리한데요. 가격도 최고죠. 네, 230 뭐 다 되니까. 실제로 지금 이 정도 못 맞출 것 같으면 이게 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페달보드 엔간치만 맞춰도 200만원 훅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거면 애초에 모든 게 다 되는 어떻게 보면 업계 끝판왕으로 이미 검증이 될 대로 검증이 된 캠퍼 스테이지를 가는 게 애매한 보드 짜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지금 제 지인 중에 그 이승원 밴드의 기타 치시는 분이 실제로 라이브 때 씁니다 이거. 아, 이번에 그렇군요. 30주년 콘서트 때도 이거 썼습니다. 네, 이승원 30주년 기념 콘서트 때 써도 전혀 아쉬움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좀 좋은 퀄리티. 그냥 믿을 거 나왔어요. 짜도, 믿을 급으로 짜도 상당히 무겁거든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다 그 톤을 다 만져서 그대로 네, 그렇죠.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나가니까 얼마죠? 해상도가 엄청 났었습니다. 이승환 30주년 콘서트를 씹어먹은 퀄리티 캠퍼 네. 스테이지입니다. 제가 바로 구동시켜볼게요. 지금 저희는 지금 스피커... 어쩔 수 없이 네. 모니터를 하기 위해서 모니터 스피커에 연결해놨습니다. 밑에 있는 캐비넷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이건 그냥 저희 오늘은 그냥 받침대예요. 받침대. 네.
이쁜 받침대.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리모트에서 보시는 이 요쪽 셋업이랑 그리고 원래 그 렉형에서 볼 수 있는 요 셋업들이 고개. 양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 켜졌어요. 들어왔네. 자, 그럼 우리가 그 브라우저 모드랑 퍼펌 모드가 있는데 퍼펌 모드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리모트에 하기 좋게 그 채널별, 네. 뱅크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브라우저 모드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까 봤었던 딱 그 브라우저 모드 해갖고 처음이랑 똑같은 셋업으로 이렇게 지금 sorted by name으로 이름 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으니까 오늘은 애초에 아예 퍼펌 모드로 넘어가서 그렇죠. 퍼펌 모드에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밟으면은 네, 마우스 앰프 이렇게 나오죠. 한번 쳐볼게요. 쳐볼까요? 네, 2번. 그 다음에 뱅크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네. 네, 2-1인 거죠. 2-4. 네, 2-4. 네, 2-4. 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바로 이렇게 그 스테이지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example 뭐 pen amp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상세 편집을 하시려면 여기 뒤로 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뒤로 가기 버튼 딱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베이스도 조절하실 수 있고 미드도 조절하실 수 있고 트래블도 조절하실 수 있는 조절 창으로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X에 뭐가 들어가 있고 얘네들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X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X에는 퓨어 부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퓨어 부스터가 어디 있냐, 빨간색이잖아요. 이 3번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같이 켜지는군요. 네, 지금 오프잖아요. 예. 얘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어요. 켜졌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얘도 할 수가 있고 다음 딜레이를 또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 딜레이를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볼게요. 지금 엠프티 상태죠. 그럼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를 돌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딜레이를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딜레이 하나 골라와서 딜레이 싱글 뭐 딜레이에 시작부리한 거 하나 해볼까요? 이상한 거요? 하나 네. 쳐보시죠. 좀 더 이상한 거. 이상하네요. 시작부리다 이거. 뭐 진짜 걸린 티 큰 나네요 이거. 크링클. 네, 이상해요. 자, 요런 거를 하나 우리가 만들었다고 치죠. 그럼 이제 리버브 여기 딜레이도 들어왔잖아요. 불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딜레이를 내가 어디다 연동시킬 것인가를 여기에 있는 요 네 개 버튼에다가 정하실 수가 있어요. 딜레이를 누르고 얘를 누릅니다. 같이. 연동시킨 다음에 떼면은 얘로 이제 딜레이를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꺼져 있는 상태. 네. 켜볼게요. 이런 식으로 꺼버리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부스터와 이 딜레이를 여기서 직접 연동을 시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테이지의 가장 좋은 기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공인용 셋업을 미리 다 맞춰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두 개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은 버튼에다가 여기 있는 두 개를 하나 같은 버튼에다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로터리를 해놨잖아요. 로터리를 패스트하게 슬로우하게도 이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셋업을 바꾸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야. 여기도 네. 불이 들어오고 여기도 불이 들어오고 네.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게 미리 다 셋업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공연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곡마다 그렇습니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BCD 이 프리 쪽에서도 이쪽 이제 다이나믹 계열 다 마음껏 넣어 놓으시고 이렇게 연동시켜갖고 부스트 넣었다가 게인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면서 셋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그냥 바로바로 톤 체인지를 이걸로 바꿔가지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뒤로 가기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편집 모드를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냥 이런 식으로 톤이 변하다가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 리버브 얘는 리버브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는 예.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하면은 얘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여기는 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B에 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앰프와 캐비넷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프리앰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프리앰프 다이나믹 계열을 만지고 앰프와 캐비넷을 거쳐서 이쪽에 이제 모듈레이션 및 공간계를 쓰고 아웃풋으로 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인풋을 누르게 되면은 인풋에서 노이즈 게이트, 클린 센서티비티 이런 디스토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앞에서 만져주실 수가 있고요. 네. 아웃풋 눌러주시면 메인 볼륨과 모니터 볼륨 같은 것들을 이쪽에
위해서 디테일을 잡아주실 수가 있다. 이게 스테이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네. 야, 이걸 잘 됐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한 2시간 정도 쳐다보고 있으면 대충 어떻게 쓸지 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캠퍼가 생각보다 어렵지 쉽네요. 않습니다. 되게 네. 쉬워요. 복잡하게 생긴 부분이지 막상 네. 만져보면은 그냥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뭐. 네, 이펙터 체인 순서라든가 뭐 그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어려워요. 근데 네. 모든 뭐 기타에서 나가서 이펙터로 가서 앰프 들어갈 이런 순서를 아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루퍼 기능도 한번 볼게요. 자, 튜너 먼저 볼게요. 튜너 네. 누르시면은 튜닝 해볼까요? 튜너가 네. 네, 활성화가 됩니다. 어우, 제가 좀 제가 싫어하는 튜너. 네, 어지럽죠 이거. 근데 이게 반응이 제일 빨라서 또 네. 보기 좋다. 반응 속도는 계신데. 정말 좋습니다. 저는 너무 파도야.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파도가 멈출 때까지 파도야 네. 멈추어다 오잖아. 파도가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파도가 할 때 파도가 멈출 때까지 튜닝을 해주면 파도가 멈춰줍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자, 튜너 모드 끝나고 다음에 루퍼 모드입니다. 자, 루퍼 모드로 가게 되면 이제 이쪽에 요 옆에 있는 것들이 루퍼의 기능이 돼요. 그러면 은총 씨, 자, 원, 투, 쓰리, 포. 자, 하나 얹어 볼게요. 네, 뭐 약간 픽셀이 났죠? 이렇게 픽셀이 났지만 자, 이렇게 세 번 누르면 또 이렇게 비게 됩니다. 아. 자, 이렇게 루퍼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루퍼도 바로 이렇게 그냥 밟으면서 내가 루퍼를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뭐 이게 그 토스터 만져갖고 뭐 루퍼를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에는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다른 것과 좀 조작적으로 차별화가 되는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운드들이랑 기본 기능들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이런 편의성과 이런 셋업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를 공연용으로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승환 콘서트를 씹어먹는 그런 퀄리티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톤 하나 골라서 이것도 그냥 시연 간단하게 하고 네, 요거 뭐 더 만질 것도 없이 네. 그냥 뭐 톤 하나 아무거나 은총 씨가 고를까요 그냥 네, 이번에 골라보시죠. 이걸로 하죠. 너무 빡센 애들만 있는 거. 이걸로 하죠. 2-3. 2-2. 이거? 네. 이거 좋네요. 이걸로 우리 아까 그 두 번째 그 멜로우한 반주에다가 네. 아 그거예요? 아, 이거 한 1분만 하는 네. 걸로? 네. 네. 자, 실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굉장히 감성적인 연주 네. 캠퍼의 사운드로 쭉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저희 레코딩 타임즈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한 곡을 우리가 진짜 실제로 레코딩 세션 하듯이 은총씨는 오늘 레코딩을 온 거야, 저는 프로듀서로서 은총씨 기타 녹음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셨어요? 네, 아, 네, 오늘 캠퍼 가지고 오셨네요. 네, 그럼 네. 백킹도 치고 네, 솔로도 치고 다, 해서 다 바꿔서 전부 다 캠퍼로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미리 트랙을 제가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기타를 이제 꺼냈는데 이제 네. 내가 잭슨을 꺼냈을 잭슨 때 갑자기 작곡가의 네. 반응. 돌아가세요. 캠프에 잭슨 꺼내면 이거 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초에 정말 세션 현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저희가 재연 레코딩 네. 세션을 한번 네. 해서 한 다섯 여섯 트랙 정도로 그냥 네 그 우리 뭐였지? 발장 뭐였더라? 발장 발강.
발깡 발라드 깡패. 발라드 깡패. 발라드를 발짱이래. 발라드 짱. 괜찮아요. 네, 그럼 발라드에 특화되어 있는 뭐 그런 느낌의 사운드로 한번. 뭐 사실 할 거 많을 것 같아요. 뭐 발라드도 발라드고 막 뭐, 락해도 되고. 락해도 되고요. 그거를 레코딩 타임에서 우리가 장르별로 해 가지고 제가 네네. 미리 멀티 트랙을 원래 실제로 하죠. 했었던 거 갖고 와 가지고 한번 해 보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운드 모니터는 앞으로도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캠퍼 사고 시리즈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캠퍼 다양한 포맷으로 준비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레코딩 기어의 끝판왕이니까 레코딩 공연 기어의 끝판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걸 사느냐의 문제지 잘 맞춰서 사기만 하면은 사운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게 바로 프로의 사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네, 무대 프로 무대에서 네, 무대에서 프로의 사운드를 즐기십시오. 저기 방구 소리 아닌데? 렉탑이 아니야. 아, 네, 무도에서 무도에서? 네, 무대에서 프로의 사운드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